투명 인간이 있어. 투명 인간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어떤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 야야야야야! 으야. 뭐야?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이렇게 던져놓네.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8번 출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스팀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포 게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제가 지금 이 지하철 통로에 갇혔어요. 그래서 이상 현상이 보이면은 뒤로 가고 이상 현상이 없는 것 같다 하면 앞으로 가야 되는 게임입니다. 어우, 야, 그래픽이 근데 진짜 이게 사람이 없었으면 그냥 배경만 보면은 진짜 그냥 카메라 같은데요? 약간 CCTV 게임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뭐 약간 좀 이상현상 보이는 거 있으면은 뒤로 가고, 그냥 멀쩡한 것 같은데? 이러면은 이제 앞으로 가서 8번 출구에 도달을 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 갑툭튀 있어요? 나 잘 몰라, 이거. 공포게임이라고 하는데. 일단 가보자. 일본 게임이어서 일본어로 적혀 있어가지고 좀 해석이 안 되네.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냐 이거. 담배 피지 마시오. 왼쪽으로 가시오. 여기 이제 0번. 총 8번을 성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하면 숫자가 늘어난대. 응? 저 사람 아까 봤던 사람인데? 별 문제 없지? 아저씨, 무시하네? 아저씨 대머리. 탈모가 좀 심하게 오신 것 같은데. 야, 내가 이번에 서울 갔다 왔는데 진짜 지하철에 광고판 엄청 많이 붙어있더라. 이건 눈성형 포스터인가? 아, 사진 전시회 포스터군요. 이거는 뭐 영화? 징 하는 형광등 소리 들리죠. 약간 백룸 느낌. 어? 뭐야? 왜 0번이지? 나 뭘 놓친 걸까? 이상현상이 있었어? 뭐가 이상현상인지 전혀 모르겠어. 아저씨의 탈모가 이상현상이라고? 너는 진짜 이런 거 상호작용 되나요? 안 되는데? 천장까지 봐야 되나?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이 포스터에 이 눈만 지금 세 개 있거든? 그거는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저씨가 계속 오는 게 이상현상 아니냐고? 어? 계속 0번인데? 여기 가이드가 있어요. Don't overlook any anomalies. 이상현상을 지나치지 마라. 이상현상을 발견했으면 그 즉시 뒤돌아가시오. 이상현상을 발견하지 않았으면은 돌아서 가지 마세요. 그냥 쭉 직진하세요. 그리고 8번 출구로 나가세요. 아니, 뭐가 이상현상인지를 알아야 내가 이상현상을 찾든 말든 하지.
아우 야 근데 걷는데 카메라 흔들리는 거 진짜 개토할 것 같아. 그냥 꺼. 오케이 안 흔들린다. 유후 편해요. 어? 이상현상 발견했어. 너무 대놓고 나오는데 이거는? 그럼 이제 이상현상을 발견했으니까 뒤로 돌아가? 아, 그러니까 이상현상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직진하다가 이상현상을 발견하면 뒤돌았을 때 번호가 오르나봐. 그지? 뭐 아무 이상현상이 없어도 직진하면은 그 출구 번호가 오르는 게 아니라 이상현상이 나올 때까지 가야 되나 보네. 지금 1번 출구까지 왔으니까 좀만 더 침착하게 보면서 가보자고. 엥? 왜 2번으로 올랐지? 그냥 직진해도 오르는데 이거? 없어도 오르는 거였어? 그럼 이때까지 계속 0번 지나친 거는 그럼 이상현상이 있었단 얘기야? 아니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건가 뭔가 알 수가 없네 이거. 아저씨 뭐 이상한 거 없어요? 여기 문이 원래 세 개였냐고요? 그렇지 않았을까? 나도 잘 모르겠어. 일단 포스터. 어? 어? 포스터가 지금 커지고 있는 거예요? 어? 누가 봐도 커지고 있는데? 확실하게 커지고 있는데?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점점 커지고 있는데? 튀어. 너 왜 여기 있어? 아싸 3번? 엔딩 보나요? 아저씨 바쁘네. 뒤에 갔다 앞에 갔다. 어? 이거 이대로 다이렉트로 그냥 클리어 해버리면 좀 난감한데? 내가 너무 잘해버리면 안 되는데. 나 I'm an observation duty 고인물이어서 내가 이런 것도 잘 찾잖아. 어? 오, 오, 오케이 후진, 예, 봐봐. 아저씨 거기서 뭐해요? 빨리 저기 앞으로 뛰어오세요. 빠르네. 여유 부릴만 했네. 아저씨가 이상 현상 자체일 수도 있으려나? 아,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보자고.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지? 또 괜히 직진했다가 초기화될까봐 그게 조금 무섭네. 글자 하나가 막 바뀌거나 그러진 않겠죠? 이게 지금 보니까 영어랑 일본어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봐서 진짜 야비하게 막 일본어 한 글자 바뀌어놓고 이상현상이었습니다 짜잔 이러진 않을 거야. 그러면은 이 게임이 유명해지지도 않았겠지. 요즘 스트리머들 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일단 가보자. 요즘 눈에 띄는 변화를 못 찾겠거든? 오! 5번에! 벌써 지금 클리어 각이 막 저기 멀리에서 지금 8번 출구 손 흔들면서 기다리고 있죠. 야 이거 게임 진짜 10분 곧 끝나겠는데? 아니 이게 내 발자국 소리가 내 오른쪽에서 들려가지고 되게 그 양쪽에서 누가 걸어오는 것처럼 들려. 지금 소리가 좀 작기는 한데 귀 기울여서 들여보면 들리거든요.
이거 봐, 내 발자국 소리가 오른편에서 들림. 이렇게 왼쪽으로 걸으면. 뭐 없지? 나 간다. 별 이상 없는 거 같은데? 천장도 별 문제 없어. 이랬는데 0이면 제발. 아, 6이죠. 자, 두 번만 하면 돼요. 뭐지? 뭐지? 누구세요? 까꿍. 뭐지? 이대로 그냥 가면 나 죽나? 아, 너무 궁금한데? 뭐지? 너무 이렇게 대놓고 이상현상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가보고 싶어. 아, 일단 근데 내가 6층까지 와버렸으니까, 6번 출구까지 와버렸으니까 좀 아깝잖아. 이게 만약에 내가 뭐 어떻게 가까이 갔는데 뭐 어떻게 돼,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너무 속상하잖아요. 일단 후진하겠습니다. 일단 후진하고 엔딩을 볼 수 있을 만큼 일단 도전을 해보고, 만약에 죽으면 나중에 이상현상 뭐 나중에 모아서 보든가 이렇게 해보자고. 난 좋아. 7번. 좋아요. 최선을 다해서 엔딩을 빨리 보고 다른 이상현상들도 찾아보자. 재밌겠다. 이게 좀 되게 특이하네. 희한한 현상들이 좀. 헉! 찾았어. 얘 얼굴 봐. 얼굴 봐. 무서워. 섬뜩하게 생긴 거 봐. 야, 이거 썸네일 각이다. 썸네일. 자, 찍어. 찍으시고요. 아, 깜짝이야, 이씨. 엉덩이. 아저씨 엉덩이 탐스러워요. 자, 이제 돌아가면 8번. 캬, 끝났죠? 끝난 거야? 야, 이게 마지막인가 봐. 이거 하나만 더 찾으면. 뭐야? 어? 아, 이 집 배수 잘 되네. 뭐였지? 근데 왜, 그리고 여전히 8번이야? 아우, 목 아파. 나 최근에 코로나 걸렸어가지고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너무 전력을 다해서 소리 질렀네. 와. 와, 깜짝 놀랐다. 와, 진짜 갑자기 물소리 들려가지고. 뭐 없는데? 직진해야 되나? 직진하는 게 맞는 걸까? 다 왔는데? 아, 불안한데 이거? 아무리 봐도 문제 될 거 없죠? 간다? 이제 출구인가? 출구면 좋겠다.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바로 깨버리기. 과연? 나이스! 8번 출구! 야, 1트로 깨버렸다. 미쳤다. 진짜 그, 걍 깼다. 아, 이러고 끝이에요.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게임을 제대로 즐기질 못했어. 너무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우리가 아이먼 옵저베이션 듀티 이런 류의 게임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이제 게임의 특성을 빠르게 파악을 해버려가지고 좀 쉽게 클리어를 한 것 같은데. 이건 뭐지?
Thank you for using the underground passageway. 아, 내가 한 번에 깨버려가지고 지금 25개 이상 현상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대요, 내가. 그래서 종류별로 다 모으고 다시 오면은 여기에 이 25라는 숫자가 0으로 되어 있지 않을까. 오, 괜찮, 재밌는데? 좋아요. 그럼 재도전을 해봅시다. 이상현상 하나씩 빠르게 발견을. 일단 엔딩 봤으니까 약간 좀 과감하게. 과감하게. 이게 가격이 좀 싸다 보니까 진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 아이먼 옵저베이션 듀티처럼 막 큰 공포감 없이 그냥 친구들 열어놓고 같이 찾아보면서 히히 부사땅 하는 그런 느낌의 게임. 왜 또 0번임? 나 뭐 틀렸나? 뭐 문제 없어 보이는데? 아, 아저씨가 안 나왔었다고? 어? 1번이다. 아저씨 이상현상? 아저씨 걸음걸이 수상수상? 아저씨 아노말리죠. 제 눈을 피할 수 없어요. 평소보다 두피가 한 가닥 더 많으시잖아요!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아저씨! 제가 보이지 않으시... 아저씨 뭐예요? 아저씨 꼈다. 큰일 났다. 아저씨 미안해요. 아저씨! 발... 아이... 다시... 제대로 걸어요. 내가 미안해. 이것도 이상현상이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상현상이어서 뒤로 가야 될지도.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아저씨 빼고. 직진하자. 어? 뭐? 뭐야? 무서워. 뭐 나오냐? 그냥 뒤돌아가면 되는 거겠지? 불이 나갔으니까? 아, 뭐 튀어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 아, 제발. 아, 왜 그래? 그런 공포 게임 아니라면서요. 튀어나오는 거 아니라며요. 아이, 깜짝이야. 아유, 아저씨! 아유, 이제 불이 꺼졌는데 지금도 이러고 계시네. 난 환장하겠네. 뒤로 가. 어우, 더워. 야, 이러면 숫자 바뀌냐? 어! 24! 줄었어. 하나 찾아가지고 줄었어. 숫자가 줄었어. 그러면 24개 다 찾을 때까지 내가 이 짓을 계속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재밌겠는데. 한번 다 찾아보자고. 이상현상은 꽤 흥미로운 것들이 많군요. 찰칵찰칵. 당기는 거예요. 당기시라고요. 안 들리나 봐. 뒤로 백하고 23. 좋아요. 한국인인가 봐. 어. 한국인 트. 어? 어? 투명 인간 있어. 투명 인간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어떤 잘 보이는 사람이 있어. 야야야야야! 뭐지? 어디까지 쫓아와요? 어디까지 쫓아와요? 어디까지 쫓아와요? 어디까지 쫓아와요? 어디? 음주? 어, 이거 잡히면은 처음부터야? 아니 근데 이게 다음 방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계속 쫓아오는데 그러면 난 뭐 멈추지 말고 그냥 막 계속 뛰어야 돼? 애초에 가까이 가질 말았었어야 됐었던 건가? 가까이 가면 그냥 게임 오버인가? 어쨌든 뭐 우리는 엔딩 봤으니까 죽든 말든 잘 봤다. 저 친구가 많이 외로웠나 봐. 나 보더니 바로 그냥 키갈. 22개.
근데 아쉽게도 입이 없었어. 유감. 별 이상 없어 보이는데? 아저씨도 뭐 별 문제 없어 보여. 그지? 직진한다? 아니 근데 이게 왜 그 초반에는 계속 0번이 나오는 거야? 내가 발견을 못한 거잖아. 지금 안 나왔어. 이상현상 안 나왔어. 이게 이상현상이 나올 때까지 일단 직진하다가 하나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게 단계가 올라가나 봐요. 영당... 어? 아저씨 얼굴. 뭐임? 아저씨. 잠깐만요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얼굴 좀 보여줘. 와 유리구슬처럼 돼있네. 이건 그냥 이상현상이 아니라 그래픽 깨진 거 아님? 게임 내 버그 아님? 의외로 뒤로 갔을 때 숫자가 계속 0일지도 몰라. 응 아니야 1번. 자 21. 여전히 별 문제 없어 보이고요. 아 네 이 형광등이 찌익 하는 소리 되게 귀 아프다. 계속 들으니까 약간 머리 아프네. 문제 없어 보이지? 출구 표지판 좀 봐달라고?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어! 2로 늘어났고요. 이제 조금만 더 스피드하게 가봅시다. 3번 그렇지. 아 이상현상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군. 조금만 더 너의 존재감을 어필해봐 어노말리아. 아 이렇게 해서 언제 20개 다 모아. 안 그래요 아저씨? 아저씨 엉덩이는 언제나 튼실하군요. 잘가요. 곧 다시 만나겠지만. 어? 어? 이 녀석. 너 원래 눈을 움직일 수 있는 아이였구나. 4번. 그래 나 지금 한 번도 실수 안 한 거 알아? 숫자가 초기화된 적이 없어. 그냥 직접적으로 그 괴물한테 잡힌 거 빼고 이렇게 그냥 쭉 직진했다가 어? 왜 0으로 변했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엄청난 관찰력. 초반에 계속 0 뜬 건 뭐냐고? 아니야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어노말리가 발동되기 전까지는 계속 0이 유지되는 게 맞는 거 같아. 놓친 거 맞다고? 그래? 어쩌라고! 어쩌라고! 어쨌든 난 1트의 엔딩 봤어! 어! 이거 봐! 벌써 또 2트 클리어 직전이잖아! 숫자가 오르기 시작하면 날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0층이었으니까 대충 본 거야. 엉덩이. 아니 생각보다 이상현상이 너무 안 일어나. 나 심심해. 했는데 0이고 막. 응? 6이야? 아니 이상현상 좀 나와봐요. 이상현상 C?
아저씨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지? 정면을 좀 보자. 아저씨도 은근히 복병이라 잘 봐야 돼. 아니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문제 없는데? 문제 없어. 천장? 천장? 천? 어? 와 이거는 진짜 찾기 좀 어려웠다. 와 여러분들 아니었으면 저는 처음으로 또 초기화 맞을 뻔했네요. 오 약간 이렇게 희끄무리하게 얼굴이 오 좋구만. 잘 만들었네. 자 7. 자 19개 남았습니다. 아노말리가 중복으로 나오진 않는 것 같네요. 야 이거 노란색 블럭이 원래 정중앙이 아니었냐? 원래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었냐? 아 원래 그래요? 문이 하나가 없어졌는데? 여기 문 어디 갔어? 8층 천장도 이번엔 유심히 봐주고 바닥도 유심히 봐주고 유심집 핸드폰도 잘 갖고 계시고 가방도 잘 들고 계시고 문 손잡이도 잘 달려 있으시고 문제가 없는데? 야래 또 클리어 해버리는 건가? 아니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 간다. 쇽. 그렇지. 아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안 올라가고 뒷걸음질 치면 어떻게 돼? 요? 그럼 뭐 그냥 초기화 되는 건가? 뒤로 가봐야지. 어차피 클리어 해봤자 의미 없잖아, 그지? 0으로 바뀌었어. 오, 신기. 어? 근데 왜 아저씨가 더 이상 안 나오지? 오, 근데 초기화는 확실히 된 듯? 가유. 문제 없어 보이는데? 어차피 0층이니까 부담 없이 직진하자고. 얘 왜 웃고 있어? 아저씨 기분 좋은 일 있어요? 비트코인 뭐 올랐어요? 주식 한 개 갑자기 막 빨간색 선 촥 탔나? 아 진짜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오늘 보너스 받으셨어요? 탈모가 낫는 그 병 치료제가 나왔대요? 탈모 치료제 나왔대요? 야 미쳤. 근데 이 이상 가버리면은 아 여기로 가는 게 맞지. 2층 어 여기 환풍구 막혔나봐. 아저씨 여기 이거 신고 몇 번에 해야 돼요? 야 저 이거 뭐야 내가 닦아야 돼? 뽀득뽀득. 여기 환풍구에서 밴디 사나봐. 돌아가자. 밴디와 잉크기계 굉장히 오랜만에 떠올리는 게임 이름이군. 어? 왜 저래?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 전 잠깐만요. 왜 나한테 오시는 거 같지? 어? 어? 나를 향해서 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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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췄다. 어, 무서워. 잡혀볼걸. 아, 어, 궁금한데.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지? 직진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나를 향해서 오고 있었어. 그치? 봤지? 어? 야, 이 CCTV 빨간색 불이 들어와 있어. 원래 이런 거 없었는데? 그리고 날 정확하게 따라오는군. 최신형 CCTV인가 간지가 나네요. 돌아가 버려. 어? 형광등이 삐뚤게. 아, 또 이거 누가 작업을 이따구로. 야, 이게 뭐야 이게? 지금 기분 내키는 대로 뚫어놨네 이걸. 어? 이거 공사하는 사람 나오라고 그래. 아, 불편해. 청소 게임 스트리머로서 용납할 수 없는 어노말리였어요. 와, 야, 이 사진 전시하는 분 대성하셨나봐. 여기에 이거 광고판 하나 붙이는데 막 진짜 돈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텐데 여기 이걸로 다 싹 다 도배했네. 통일했네. 야, 전시 잘 됐나 보다. 야, 이거 대박. 돈이 얼마나 많으면 광기다. 진짜 저 전시관 안 오면은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그 결연한 의지. 계속 이상현상 나오다가 또 조용하니까 뭔가 좀 찝찝하다, 그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없나? 없는 것 같은데? 찝찝... 뭐야, 또 벌써 8층이야? 그리고 이상현상도 어느덧 12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열심히 보자고요. 금방 보네! 이러면 진짜 지나갈 때 엉덩이 세게 한번 쳐보고 싶다. 아, 약간 정신병인가 이거? 사랑한다는 애정의 표현이야. 아우, 뭐 이상해서 없어 보인. 어, 뭐야, 벌써 또 끝났어? 에이씨. 자, 12개 남았다. 게임하는 것을 아직 포기할 수 없다. 이상한 사람 없는데? 야, 이제는 단계를 그 진전시키지 말고 이상현상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전진을 할까? 근데 나 방금 어노말리 하나 지나침. 어? 어노말리 하나 지나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뭔가를 하나 놓쳤는데? 아, 너무 대충 봤나? 아이씨, 미안해요. 좀 침착하게 보면서 갈게요. 이게 또 허투루 보면은 그냥 순식간에 지나쳐버리는구나. 지나가면 또 다시 못 보니까. 뭐 없는데? 아이, 깜짝이야! 이씨! 뭐야? 아니? 이거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들어가도 돼? 들어가 볼까? 아, 나 너무 무서운데? 뭐 튀어나올 것 같아. 간다. 들어가졌어. 저기야. 아니, 너무 허무해. 이게 뭐야?
조금만 더 맛깔나게 이상현상들을 좀 깊게 파볼 수 있도록 그런 요소들이 좀 추가가 됐으면 훨씬 재밌었을 텐데. 그렇지 않냐? 좀 아쉽네. 뭔가 이상현상이 나왔어요. 우와! 끝! 이런 느낌이네. 아쉽다, 아쉬워. 어? 나 이상현상 또 지나침! 아닌가? 지금 숫자가 줄진 않았거든? 그렇다는 거는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이상현상이 중복으로 나왔거나, 그러니까 티가 안 나는 거. 잘 모르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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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자? 누구세요? 좀 더 가까이 가볼까요? 아저씨야, 뭐야? 아줌마야? 저기요? 아줌마인데? 더 가까이 가볼까? 할머니, 뭐 딱히 해를 끼치지는 않네요. 어. 할머니, 뭐 기분 좋은 일 있어요? 문 열고 나와서 얘기 좀 해줘요. 뭐 하고 있는겨? 아, 장작이구나. 블레임 받다. 소름인데. 뒤돌아가지 않고 그냥 계속 직진하겠습니다. 엔딩에 도달하지 않도록. 그냥 이상현상을 하나 발견. 어! 이상현상을 발견하고 뒤로 가야 체크된 걸로 판정이 되나봐. 어? 아닌데? 근데 아까 내가 그냥 직진을 했는데 숫자 하나 줄었는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몰라. 일단 그러면 제대로 체크를 하고 이상현상 발견되면 뒤로 가보자. 뭐가 맞는지 지금 모르겠어. 좀 혼란스럽네. 문제 없어 보이는데. 빠르게 직진. 야, 근데 이렇게 계속 보고 있으니까 광고판 포스터 다 외우겠다. 내가 일본어는 모르는데 글자의 생김새들까지 다 외워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번에도 별 문제 없어 보이는데? 응, 별 문제 없었던 게 맞고요. 설마 8층을 진짜 한 번도 이상현상 안 나오고 그럴 수도 있으려나? 확률은 존재하긴 하겠다, 그지? 아마 계속 직진만 했는데 갑자기 엔딩 나옴. 무슨 게임이었던 거지? 이러고 끄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어? 근데 아 진짜 이상 현상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 이번에도 직진했는데 숫자 3이 나와버리면. 어, 초기화 됐어. 아, 내가 뭘 못 본 거지? 꽤 꼼꼼히 봤다고 생각했는데 뭘 놓친 걸까? 아, 마지막에 눈 포스터가 하나 더 있었어? 아니, 그렇게 티가 많이 나는데 그걸 내가 못 봤다고? 대충 봤나봐. 이상현상 없어 보이는데. 어, 야, 깜짝이야. 아우, 놀래라. 아우, 야, 누가 여기서 담배 폈나보다. 야, 진짜 승이 잔뜩 나셨네, 이거 포스터 붙인 분. 담배 한 번만 더 펴라. 진짜 아가리를 찢어버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붙여놓은 거 아닐까? 아우, 야, 이러면 살벌해서 피우고 싶어서 못 피우겠다, 야. 아니 근데 진짜 아파트 단지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 진짜 그 본인들 집에다가 이렇게 포스터 붙이고 싶어요. 진짜 못 배워먹은 사람들.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건데 그 집이라고 해서 완전 단절돼 있는 게 아니잖아. 서로 다 같은 건물에서 살고 있는데 막 화장실에서 담배 피우고 거실 베란다에서 담배 피우고. 야, 담배 피지 마! 야,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서 담배 안 펴도 할 수 있는 게, 어? 담배가 스트레스를 좀 풀어준다며. 근데 그거 말고도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게, 음에나 많은데, 본인 건강 해치고, 어? 그거, 담배 값도 엄청 올랐다며. 옛날에는 막, 한 팩?
한 깍? 그 뭐라고 해? 한 보루? 그 단위가 뭐예요? 그 한 네모 한 갑! 갑 맞아? 한 갑이야? 한 갑에 막 3,000원 이랬었다며. 근데 내가 아마 대학 시절 때쯤 가격이 올랐을 거야. 8,000원으로. 지금은 얼마냐? 한 갑에. 아, 지금 4,500원이야? 뭐야, 8,000원은 그럼 어디서 들은 얘기지? 아, 나 후진해야 된다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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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현상. 썰풀다가 초기화될 뻔했네. 아, 근데 뭐, 무슨 상관이야? 오르든 말든. 그래. 아노멀리 체크가 되지. 야, 아노멀리 지금 몇 개? 10개 남았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확실히 체크를 해야 숫자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정신이 쏙 빨려요. 담배 피지 마, 얘들아. 진짜 백해 무익이다. 그 몸에 그 담배 연기 냄새 배면은 또 싫어하잖아, 사람들이. 누가 좋아해, 그런 냄새를. 학생 때나 막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좀 멋있어 보이고 그럴 수 있지만 그 다 한순간입니다. 하나도 안 멋있어요. 앞으로 가도 되겠지? 3. 엉엉? 나이트클럽이다. 야, 춤춰, 제로투. 빰빰빰빰빰빰. 지하철에서 실제로 전구가 갑자기 이러면은 약간 과전압 같은 거, 그러니까 누전이 됐었을 확률이 좀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형광등이 폭발할 수도 있고. 저건 진짜 무서워해야 될 현상이네. 그러고 보니까 저건 진짜 무섭다. 이상현상이 없는데. 아, 이상현상 좀 나오세요. 이제 몇 개 남았죠? 9개. 아니야, 그 저번에 초반에 정면에 남자 두 명 서 있는 거, 그거 또 나오면 참 좋겠는데. 너무 궁금하다. 걔네한테 가까이 다가갔으면 어땠을까? 뭐 나한테 달려왔을까 그냥? 뭐 어차피 잡히면은 그냥 초기화 될 뿐인 거 알고 있지만 걔네가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너무 궁금해. 그리고 이상현상은 보이지를 않네요. 6번 나와라 이상현상. 얍. 어? 이게 뭐임? 아니, 누가 시각장애인용 이거 보도블록 가지고 장난쳤어 지금. 이게 뭐야? 여기 뭐 해 뜬단 얘기야? 이런 걸로 장난을 치면 어떻게 해? 건방진 것. 그 저번에 서울에서 돌아다니다가 시각장애인 분을 한 분 봤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렇게 탁탁탁 그 치는 거 있잖아. 그게 정확한 명칭이 뭔지 모르겠는데 가다가 나뭇가지가 좀 튀어나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시잖아. 탁탁탁 이렇게 치고 가는데 분명히 그 길은 멀쩡하게 나 있을 거 아니야. 나뭇가지는 중간 옆구리에서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탁 부딪힌 거야, 나뭇가지. 쿡 찔렸는데 진짜 엄청 화들짝 놀라시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좀 안타까웠어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다시 탁탁탁탁 하다가 다시 가셨는데, 다행히 뭐 사고가 나거나 그런 거는 아니었지만 안 보인다는 건 정말 괴로운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가 잘해줘야 돼. 이게 뭘까요? 턴백, 턴백, 턴백.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와, 아, 예, 되게 실수 안 하게 도와주네. 이상현상이. 와, 나 큰일 날 뻔했다. 저 얘기 안 해줬으면 안 돌아가려고 했었는데. 안내판이 혼수두네. 아저씨는 언제나 듬직하고요. 문제 없어 보이지? 우리 몇 번이었더라? 아이씨, 돌아가. 엔딩 크레딧 보기 지겨워. 으빠구.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구나, 이게. 확실히. 뭐지? 왜 초기화 안 됨? 뭐지? 왜 초기화 안 됨? 그럼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아니 근데 0번이었을 때도 원래 이렇게 가면 여기에 0번이 생겼는데 이건 또 희한하네. 그냥 달려야지. 설마 이상현상이 있겠어? 자, 1번. 아씨, 지나쳤네. 이상현상 7개. 중복 안 되고 다 잘 나오겠지? 이상현상 없을 거야. 아, 날 꼼꼼히 보기 지친다, 야. 오케이, 또 놓쳤고요. 근데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이게 그 뒤로 가야 카운트가 되는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제 좀 진지하게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 어? 설마 내가 이때까지 뒤돌아온 거 다시 그냥 복구하는 건가? 두 번 놓쳤다고? 왜? 눈 포스터가 나 쳐다봤다고? 아, 알았어. 아, 야, 나 제대로 볼게. 아, 아니, 내가 좀, 그, 이렇게, 대놓고 드러나는 그런 이상현상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지금 좀 대충대충 보고 있었거든? 알았어, 꼼꼼히 볼게. 미안하다. 꼼꼼히 볼게. 여기 할머니 또 계시네. 항상 해맑으셔. 아, 아저씨가 나를 쳐다봤어? 어우, 야, 그건 좀 소름 끼치네. 이제 제대로 볼게요. 대충 안 볼게요. 좀 힘들어도. 어, 이거 뒤집어졌네. 야, 이거 잘못 꼽았다. 근데 이건 이상현상이 아니라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니야? 나 이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 살면서 가끔 봐요, 이거. 잘못 꼽아가지고 뒤집어져 있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 그치, 시공불량. 잘못 꽂아놓은 거지. 근데 되게 그러면은 앞쪽은 정상이고 뒤쪽은 반대로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는
앞뒤 전부 다 거꾸로 꽂아져 있는 걸로 봐서 그냥 엿먹어라 하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문제 없지? 확실히 문제 없다. 그지? 나 갔나이? 3. 나 어노말리 5개 남았네? 어? 어? 뭐야? 어? 어? 헉, 뭐야? 야, 엔딩 낚시가 있어. 0번으로 가는 출구야? 이게 무슨. 뭐 나가면 다시 초기화 되겠지. 뭐 보나마나 번쩍하면서 초기화 돼 있겠지. 아니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8번 출구랑 다를 게 뭐야. 야 8번 출구로 나가도 초기화 되는데 어? 뭐가 다르냐고. 난 나갈 거야. 야 어? 소리가 8번 출구는 진짜 짹짹 소리가 났는데 이거는 약간 뒤틀리는 소리가 들리네? 뷰 뷰 뷰 막 이런 소리로 바뀌었어. 재밌네. 나가보길 잘했다 야. 문제 없죠? 확실히 문제 없죠? 아저씨도 문제 없죠? 저 안 쳐다보죠? 저 쳐다보면서 안 웃죠? 문제 없어. 믿는다. 1번. 에이 젠장. 뭘 놓친 거야 또. 아니 이게 이상하게 0층이 제일 어려워. 아 뭐 잃을 게 없어서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좀 대충 보게 되는 건가? 아 처음 모습 확인하라고 무조건 일단 0번이 나오는 거라고? 아 그래? 그런 거였어? 아저씨가 조금 크지 않아요? 아저씨! 성장판이 아직 안 닫히셨군요. 어? 아저씨 멋있다. 아저씨 번호 좀 알려줘봐요. 와 엉덩이도 굉장히 치기 쉬운 위치에 있어. 이 남자 매력적이다. 역시 키 큰 게 좋구만. 아니 아까 그 아저씨 보다가 이 아저씨 보니까 너무 작은데? 아니 갑자기 소인국의 사람이 돼버렸어. 와 아저씨 왜 이렇게 작아요? 는 나랑 비슷함 키. 나도 소인국 사람이었던 거임. 뭐 놓치는 거 없지? 다 본 거 같은데? 2층? 그렇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바로 3층? 아니 뭐 좀 나와봐.
어? 바닥? 바닥? 어? 어? 뭐야 이거? 어 뭐야? 누가 얼굴로 하나하나 찍어놨네. 뭐야 이게? 아 뭐야, 누가 내 얼굴 찍어놨어. 기분 나쁘게. 언제 찍어놨나? 나 자고 있는 사이에 이거 블럭 하나씩 다 찍어놨나 보다. 아 여기서부터 눈썰미 되게 좋다. 어이, 생각보다 인지하고 보면 굉장히 티가 많이 나는데 이걸 왜 못 봤지? 어? 또 나가는 곳이네. 나가자. 가 아니라 지금 내가 이걸 체크를 안 해서 다시 나왔네. 중복으로. 그지? 이상현상이 다시 나왔어. 중복으로 나오는 경우는 내가 체크를 안 했을 경우네. 그래서 이상현상이 지금 2개 남았고요. 2개 남은 거 마저 다 보면은 이제 완전 초기화되나? 아니면 이제 모든 이상현상들이 다 랜덤으로 나오려나? 어? 얘 목에 뭘 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요. 약간 파란색처럼 빛나길래 빛반사였네. 아니 뭔가 이상현상이 너무 간절해지니까 내 눈이 이상현상을 막 만들어내네. 아 지금도 없는 것 같은데. 어? 뭐야? 뭘 놓친 거지? 나 이상현상 발견 못했어. 놓쳤어, 놓쳤어. 눈 포스터가 풀님을 따라 이동했다고요? 아, 저번에도 놓쳤던 거를 똑같이 또 놓쳤네? 그렇군. 아저씨가 이번에 우리를 쳐다봤다고? 그럼 이제 이상현상이 눈 아니면 아저씨네? 아, 이게 어딜 봐서 이상현상이야. 그냥 사람이 사람짓 한다는데. 이게 어딜 봐서 이상현상이에요. 어, 사람이 지나가면 쳐다볼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 참 그 속상하네. 오케이. 그럼 이제 눈 포스터만 보면 되나? 마지막 하나 남은 거? 안 따라오는데? 안 따라오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 이 녀석 동체 시력이 엄청나군. 이렇게 보면은 몰라. 따라오는지 전혀 눈치를 못 채. 이 각도로 보면. 그지? 이렇게 봐야 보이네. 아니 이거 어떻게 보셨대요 여러분은? 돌아가자. 티가 엄청난다고? 다 찾았다! Find all anomalies. 다 찾았어. All anomalies found. Thank you for using our underground passageway.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계속 직진하는 수밖에. 어? 어. 없나? 어? 어? 야 이제 랜덤으로 나오나 보다. 이게 물에 휩쓸려 어떻게 됐어? 좋은 엔딩이었다. 어, 완벽한 엔딩이었어. 아니 근데 나 그러면은 남자 나올 때까지 할 거야. 남자 둘이 서 있는 거. 그것만큼은 좀 겪어보자. A few inches later. 아저씨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쫓아오는 것도 한번 걸려보고 싶긴 하다. 어, 초기화됐네. 알게 뭐야. 어, 온다. 자, 개빠르게 무빙으로 피해버리기. 아니 너무 대놓고 쫓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걸려보자. 저기 잡으세요. 저 가만히 있는데. 어,
아, 저. 에이, 코너링이 좀 안 좋네. 다리를 교체해 주셔야 되겠어. 자. 뭐요? 와, 씨, 기대를 안 하긴 했는데 이건 좀 너무하지 않았어요? 잡는 모션도 안 나와? 야, 조금 속상하네. 에? 나 지금 약간 복권 당첨된 느낌으로 온몸에 소름 쫙 돋았음. 그 정도로 보고 싶었다 이 말입니다. 자, 가까이 가볼게요. 어? 왜요? 왜요? 뭐요? 지나갈게요. 이게 다야? 가까이 다가가 뭐 붙어볼까? 와락. 찰싹. 이게 다야? 어, 잠깐! 뭐야! 어? 아, 저 사람들한테는 등 뒤를 보이면 안 되는구나. 잡혔어, 나. 뒤돌아봤더니 잡혔어요. 깜짝이야. 그랬군요. 재밌었어요. 자, 크게 궁금함을 느꼈던 어노말리는 이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고, 게임도 굉장히 재밌게 즐겼었던 출구 8번이었습니다. 아우, 깜짝이야, 아저씨. 생각 외로 되게 이런 반복적인 곳에서 조금씩 차이가 생기는 그런 류의 공포게임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보기도 좋고 플레이하기도 좋고 어떤 이상현상들이 조금씩 발현이 될까, 이런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공포게임 요소들은 꽤나 잘 먹히는 장르인 것 같습니다. 이거의 가장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사일런트 PT가 대표적인 예인데, 전 이런 게임류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이제 마치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요.